네,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미국 포드와 함께 튀르키예에 짓기로 한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3월 SK온은 포드 그리고 코치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총 3에서 4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로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울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3사의 상호 동의하에 MOU가 결국에는 무산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로 튀르키예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블룸버그 통신은 포드가 SK온 대신에 LG엔솔과 손을 잡고 튀르키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LG엔솔은 이에 대해서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프로젝트 무산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들 기업의 글로벌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 허브 구축에 나섭니다. 총 3,2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송도에 R&PD 센터를 설립하는데요. 이번 구축은 출범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이기도 합니다. 연구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최첨단 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기존 비즈니스의 영역을 고도화하고요. 또 신규 감염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센터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바이오와 백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꿈의 무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난해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75%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기도 한데요. 이 지난해 부진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NC소프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5,5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해서 50%가 이제 올랐고요. 또 매출은 2조 5천억 원대로 11%가량이 늘어났습니다. NC소프트의 매출이 커진 배경으로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증가했고요. 또 마케팅비 효율화 덕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의 영업이익은 56%가량이 줄었습니다. 앞서 한 주당 6,680원의 현금 배당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경영 실적과 또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9일에는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결정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 밥캣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8조 6천억 원 규모이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8% 이상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8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이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한 건데요. 이 두산 밥캣은 농업과 또 조경 장비의 사업이 성장을 했고 또 2021년에 인수한 두산 산업차 차량의 매출이 연간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 목표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서 매출은 9조 원으로 잡았지만 영업이익은 8천억 원대로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또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결산 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중간 배당이 600원을 합하면 작년 연간 배당금은 1,35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발표한 두산 밥캣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